열펌킨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피카에 있는 펌젤을 가지고 펌을 할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아쿠아프로틴A로 샴푸를 하고 나왔는데 네, 많이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연화 보실 때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피카에 펌젤을 가지고 하시면 C라인을 가지고 하시면 굉장히 쉽게 할수 있습니다. 네, 빗질도 지금 조금 힘들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데미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빗질이 안 되는 부분에 C3하고 아쿠아프로틴의 새 펌프를 넣어서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포하시고요. 자, 네, 빗질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네, 피카의 C라인에 있는 C3에다 아쿠아프로틴의 새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먼저 데미지가 굉장히 손상이 많은 부분을 먼저 도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예, 모근에서 중간까지는 C2에다 아쿠아프로틴의 새 펌프를 넣어서 네, 이렇게 해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하죠? 네, 데미지가 손상이 심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연화를 원터치로 보겠습니다. 한 판넬 안에서도 손상이 심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손상이 약간 덜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해서 뭐 약한 거 먼저 하나 강한 거 먼저 고민하지 마시고요. 손상이 심한 부분 먼저 C3에다 아쿠아프로틴 A를 먼저 이렇게 도포하세요. 자, 이렇게 도포하시고 그다음에 자 모근 있는 쪽에 C2하고 아쿠아프로틴 A 새 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도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슉! 네, 이렇게 하니까 빛이 잘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열 처리 10분 하고 다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 처리 10분 하고 본 결과 컬이 약간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환원제가 약간 부족하겠죠. 그래서 C3에다가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했습니다. 한 펌프씩. 자, 이렇게 잘 저어주시고요. 자, 원래는 2차 연화에서는 제가 보통은 PB로 등점점을 맞추시는데 지금은 C3로 약간 환원제가 부족한 것 같아서 C3로 2차 등점점을 맞추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 펌제를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세요.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윤기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그리고 머리가 지쳐있던 머리들이 단단해졌습니다. 네, 단단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깨끗이 세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월로 물기를 꼭꼭꼭 짜주세요. 네, 이렇게 물기를 꼭꼭꼭 짜신 다음에 네, 1차적으로 폴리가 있습니다. 폴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이렇게 폴리를 분사해 주세요. 하시고 빗질을 해주십니다. 빗질을 많이 해줄수록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폴리 분사하신 다음에 저희들 휠이 있습니다. 프로틴 휠을 도포하겠습니다. 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해 주세요.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또 빗질 한번 할까요? 가볍게 이렇게 해서 마사지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빗질을 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손상이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틴 마스크를 다시 한번 도포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해서 샴푸실에서 저희는 가볍게 해주고 있습니다. 연화펌 쉬워요. 열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백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단단해지고 있어요. 색깔도 변했어요. 이번에 마지막 저희 피카에 있는 마지막 케라틴 핫 오일을 흔들어 주세요. 케라틴하고 여러 개가 믹스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서 골고루 기치하고 마사지 한 후에 가볍게 회복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디지털 루트 10분 열처리 하신 다음에 파마종이 3장입니다. 3장을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리고 연예인 덮개로 5초씩만 찝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찝어주시면 균일한 리치에 또 컬이 탄력 있는 리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에서 우리가 디지털 로트를 했을 때 그렇게 큰 탄력을 못 얻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연예인 덮개로 해서 계속해서 찝어주시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컬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컬 한번 디지털 로트로 해서 했는데 한번 컬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네, 굉장히 탄력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또 제가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더블로 피카 더블로 뿌리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길게 잡으세요. 슬라이스를 섹션을 길게 잡으신 다음에 자 13mm예요. 13mm를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살짝 놓으세요. 그리고 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16mm로 다시 한번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살짝 놓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저는 바로 들어가거든요. 자, 볼륨 매직기를 가지고 이 부분 이렇게 살려놓으시면 뿌리도 많이 살고 결도 되겠죠.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뿌리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mm, 예, 13mm를 그대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살짝 됐죠? 이 상태에서 옆으로 빼세요. 이 상태에서 16mm로 떠버립니다. 이렇게 살짝 하나, 둘, 셋, 살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이제 피카의 더블 뿌리 살리기 쉽죠? 이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냥 놓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뿌리 살린 부분하고 웨이브하고의 고무줄 있잖아요. 여기를 한 번씩 이렇게 살짝 결을 잡아주시면 더 훨씬 더 아름다운 컬이 생기겠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샴푸하고 그러니까 중화하고 나서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죠? 뿌리도 많이 살아 있습니다. 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